팀장이랑 연락되세요, 팀장님. 제 전화는 안 받아서요. 갑자기 우리 세훈이는 왜? 우리 세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? 지금 윤시현이랑 같이 있어요. 뭔 말이야, 그게. 나한테는 절대로 안 만난다고 그랬는데. 이게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? 이 기집애가 진짜. 세원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. 윤시환은 그걸 이용했고요. 야,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야? 뭐 왔다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지금? 전혀 그런 내색 없었는데. 엄마한테도 말하기 힘들었나 봐요. 아니 내가 그 학교 얘기를 물어보긴 했는데 그 기집애가 워낙 틱틱대야 말이지. 학교 잘 다니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. 엄마라고 모든 걸 알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옆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게다가 세원인 엄마가 경찰이라서 더 힘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. 일단은 세원이 괜찮은지부터 확인해주세요, 팀장님. 알았어, 일단 끊어봐. 나 전화해볼 테니까. 여기 좀 채워줄게. 근데 불꽃놀이는 언제 시작해? 옥상에 가서 보고 올게.